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인과 출산 두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나오는 문제 뻔해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 꼭 물어보잖아요. 그쵸?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공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 무조건 나오고요. 또 이 부양비 공식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임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여러분 화면 보지 말고 제가 한번 말로 해볼게. 문제 맞춰보세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그럼 뭐예요? 종영이에요. 종영 인구 정지형입니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에요.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노인은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를 빚는다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항아리형이야. 애기들이 많으면 인구 피라미드형이야. 똑같으면 종형이야 이겁니다. 돈 버는 인구, 생산 연령 인구. 15세부터 64세 돈 버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은 도시형이겠죠. 도시에 가야 돈을 버니까요. 도시로 간다, 별 보러 간다, 별형, 도시형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돈 버는 인구가 50%가 넘어 50%, 60%, 70%, 80%, 90%라고 한다면은 뭐 서울, 또 경기, 수도권 정도 되겠죠? 여기는 별형, 도시형입니다. 왜 별형이야? 이렇게 별로 해가지고 이 중간에 돈 버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또 시골은요? 돈 버는 사람 없죠? 노인들만 많죠? 같은 말로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다. 50%, 40%, 30%, 20%. 시골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로 농촌형, 표주박형, 표주박호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형 이러면 이게 우리가 호로를 언제 배웠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 농촌, 표주박형, 호로형 다 같은 말이다. 도시형은 별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문제 뭐 나왔어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이 뭐냐? 50% 이상 돈 버는 사람이니까 별형 또는 도시형이다. 이렇게 맞추시고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유출되어 전체 인구의 50% 미만 그러면 농촌이죠. 호로형, 표주박형, 농촌형이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형 나오고 그 다음에 별형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항아리형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 인구가 많으면 항아리형, 애기, 유소년이 많아 그러면 피라미드형, 같으면 종형입니다. 다시 돈 버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별형 맞추시고요. 또 돈 버는 인구가 적다고 하면은 시골형, 농촌형, 호로형, 표주박형 맞추셔야 돼요. 직장국시 공식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로 가죠?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년 부양비예요. 뭐가 분자로 올라갈까요? 노년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는 뭘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부양비거든요. 돈 버는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돈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말이 바뀌어도 아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이 분자로 간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 부양비는요? 총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양비라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애기 플러스 노인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요? 유소년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0에서 14세 인구가 유소년입니다. 오케이? 노령화 지수는요? 말 그대로 노령, 고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고령은요? 6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분모가 달라져요. 분자만 알아도 보기에서 답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분모는요? 그 당해 가임기 여성의 수 분에 모성이 사망한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부양비,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 분에 돈 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분의 4는 2죠? 2분의 6은 3이죠? 2분의 10은 5죠? 분자가 클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이다. A에 대한 B, 이 중에서 뭐가 분자로 가고 뭐가 분모로 가죠?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예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사실 인과추세는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종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60%다. 70%다. 80%다. 90%다.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도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40, 30, 20, 10%이다. 돈 버는 사람이 적다?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다 돈 벌러 도시로 나갔죠? 그 돈 벌지 않는 노인들만 많죠? 이게 바로 농촌형, 표주박형, 호로형이에요.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두 배를 넘는다, 두 배가 된다, 두 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 아기랑 노인이 똑같다, 종형 가시고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은 생산 연령 인구가 돈 버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별형입니다. 50% 미만이다, 뭐예요? 농촌형, 호로형, 표주박형이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는 2배가 된다 이코르예요. 또이또이 종형입니다. 2배가 된다 종형이에요. 2배에 미치지 못한다 항아리형이고요. 2배를 넘는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형입니다. 아시겠죠? 2배가 된다 하면 이코르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치지 못하면요. 2배에 미치지 못하면 0에서 14세 인구, 아기 인구가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아기가 적다,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되는 거고요. 0에서 14세 인구가 2배를 넘는다. 아,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두 배가 된다? 아, 같구나. 종형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노인 부양비도 많다는 뜻이다.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 또는 피임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피임은요, 피임 효과는 좋고 일시적이어야 되고 만약에 아기를 갖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게 피임의 이상적인 조건인 거예요. 먹는 피임약,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간단하니까요. 매일 먹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그냥 뭐 간편은 합니다. 피임의 원리는 배란을 억제한다는 거, 콘돔,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자궁내 장치, 루프라고 합니다. IUD. 루프를 끼는 경우는요,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에게 루프를 권하지 아가씨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피임의 원리는 착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정은 되었어도 착상까지 일주일 걸리잖아요. 착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모유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모유수유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기가 어린 경우에 또 임신하지 않고 연년생으로 낳지 않고 터울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월경 주기법, 기초체온법, 오기노식법, 날짜 피임법, 영구적인 피임법 등이 있습니다.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의 비율은 영아 사망률이다. 영아 사망률은 모자보건사업의 중요한 평가지수가 되고 그 나라의 보건수준이나 건강지표를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서 피임하며 응급피임법으로 쓰이는 방법은 자궁내장치 루프이다. 왜 응급피임법이에요? 수정이 됐어. 하지만 착상까지 일주일 걸리니까 착상을 방해하는 용도로 루프를 끼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신혼부부에게 권장할 피임법은요? 콘돔이다. 인구변화의 3요소는 출생사망 이동이다. 여성이 피임 방법으로 기초체온법을 사용할 때 체온이 낮아졌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 구하고자 하는 이 해답을 항상 분자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노년 부양비, 노년이 분자로 가야겠죠. 65세 이상이 분자로 갑니다. 총 부양비, 총 부양비,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 이게 바로 총 부양비 공식이에요. 요거 전전국시 나왔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세이다. 돈 안 버는 사람은 아기랑 노인이죠. 아기랑 노인을 더한 거예요. 유소년 인구 0에서 14세, 노인 65세 이상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요,
돈 버는 사람 분의 돈 안 버는 사람.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뭐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은 여러분 뭐 모르셔도 됩니다.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고령인구 또는 65세 이상 또는 노령 이렇게 분자로 갑니다. 노령화 지수만 분모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애기예요.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나이 많이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애기분의 노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부양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2는 2분의 4이다. 2분의 4는 여러분 2, 요거 정도 산수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만약에 2분의 6은 뭐예요? 답이 3이 되는 거죠. 어? 답이 커졌네? 노령화 지수가 커졌네? 뭐가 커지니까? 노인이 많아지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아진다. 이 부양비가 높아지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이 어렵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치매 유병률도 증가한다. 노인이 많으면 당연히 노인성 질환이 올라가니까요. 그쵸?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은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 노년 부양기 공식 뭐예요? 돈 버는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4일 때는 2였어요. 근데 2분의 6일 때는 3이에요. 아,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 노년 부양비조차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공식을 알아도 답이 나오고요. 공식을 몰라도, 아, 노인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가 어렵고,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 이거 상식으로도 알 수 있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